세트 스코어는 2대 1로 우리가 한 세트를 앞서고 있습니다. 아, 지난 3세트 아, 태국이 잘했다기보다 우리가 좀 어이없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세트에서 그 어렵게 따냈던 그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 3세트 초반에 그 집중력이 무너지면서 사실 그 예상치 못한 경기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리 선수들은 네. 다시 그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스코어 중간부 네. 이후에 더블 컨택도 많이 나왔고요. 우리 네. 집중력이 한 번에 좀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 태국과의 경기에서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더 좋은 팀과 경기를 했을 때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 있으면 여섯 명의 선수가 한 명의 선수가 움직이는 것처럼 같이 격려를 해주고 화이팅을 해줘야 됩니다. 네. 자, 4세트. 자, 우리 팀의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상대방의 서브를 미리 예측을 해야 되겠고요. 네. 강하게 빠르게 온다고 생각한다면 그 우리 움직임도 같이 빨라져야 되겠죠. 자, 태국의 서브로 4세트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태국, 왼쪽에 대한민국. 자, 우리 첫 공격이 중요한데요. 자, 그대로 브로킹에 맡겼습니다. 이면석 스파이크! 맞습니다. 성공입니다, 브라카운! 우선적인 타치아웃입니다. 네. 이렇게 한 점 한 점 아주 귀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쉽게 그 볼을 다루면 안 돼요. 자, 이면석의 첫 득점으로 4세트 초반은 잘 풀리고 있는데요. 김세영의 서버, 누사라 석공으로 응수하고 있는 태국의 브레움짓. 자, 브레움짓도 오늘 경기 9득점. 네. 어제 경기보다는 이 브레움짓이 오늘 더 많은 득점을 올려주고 있네요. 어제는 6득점, 오늘 경기를 지금까지 9득점을 올리고 있는 브레움짓. 태국의 오누마 선수의 서버, 석공 네, 성공입니다. 어제 우리가 좋은 경기를 풀 수 있었던 원인은 네. 양효진의 그 득점 가스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렇습니다. 양효진 선수의 시간차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큰 키를 이용한 속공이 분명히 나와줘야 됩니다. 이면석의 서브. 석공으로. 자, 이면석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죠. 일어나기. 자, 빈자리 넘어지면서 흔들립니다. 윌라반 브로킹 성공. 양효진 선수. 양효진의 연속 득점. 네. 멋진 브로킹입니다. 아주 정확한 코스였어요. 오늘 브로킹 두 개를 잡고 있는 양효진. 네. 초반에 3대 1. 이런 집중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브로킹이 됨으로 해서 상대방의 공격수가 유치게 되거든요. 네. 이동합니다. 라이트입니다. 태국 이동. 지금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받지를 못했습니다. 브레움짓. 브레움짓은 10득점 알고도 지금 내주는 네. 득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태국의 센터의 주 공격수 빨리 떠줘야 됩니다. 자, 또다시 나올 수 있어요. 브레움짓. 그러나 김혜란, 김산이 뒤로 직선 네. 대윤아. 아주 자로잰 듯한 직선 코스가 나왔습니다. 13득점째 배윤아. 네. 자, 지금은 배윤아 선수가 직선 쪽을 잘 노렸는데요. 오히려 배윤아 선수는 국내 경기보다는 국제 경기에 아주 강한 선수처럼 보입니다. 자, 5번 네트 범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5번 네트 범실이 나왔습니다. 오늘 일본의 오스카가 주심은 아주 정확한, 아주 날카로운 그런 정도의 그 오늘 그 주심을 봐주고 있는데요. 네. 조금도 허락하지 않고 아주 옛날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오늘 경기 주심은 오스카 일본 주심, 그리고 부심에는 아르헨티나의 하르케 부심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뒤로 밀어주고요. 받아 올리는 대한민국 석공 양효진. 자, 그대로 양효진 다시 떠야 됩니다. 2단. 자, 받아 올리는 태국 오른쪽 어누바. 자, 기다리고 있죠. 어택 커버 잘 됐습니다. 김산이. 아, 들어왔습니다. 아, 들어왔어요. 성공입니다. 김산이의 득점. 네, 이면식 선수의 또 멋진 디그가 결국 점수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자, 김산이는 4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자, 김산희의 득점으로 지금 6대 2 우리가 득점을 앞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태국의 나타본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선수들 이렇게 초반에 움직이는 것처럼 이런 움직임이 계속 나와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이 수비가 정확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김산희 선수가 보내고 싶은 대로 보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오늘 태국과의 경기를 잘 이겨낸다면 다음 경기가 하루 쉬고 20일 화요일 세르비아와 경기를 갖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르비아 경기를 저희가 지켜봤는데 네. 아, 정말 그 월드랭커답게 네. 대단한 경기를 풀고 있었어요. 우리가 또 이런 경기를 통해서 배울 건 배웠고요. 네. 또 큰 선수들과 힘 있는 선수들과 경기도 해봐야 되겠습니다. 6대4로 넉점을 앞서 있습니다. 대윤아 선수의 서버. 자, 밀어넣기. 김민지 띄워주고요. 갑니다. 자, 그러나 받아냈습니다. 픽업펀. 김민지 스파이크. 브레이크아웃. 네. 역시 전위에 있는 선수들이 지금처럼 열심히 브로킹을 해주고요. 네. 뒤에 있는 선수들이 아주 자기 위치에서 수비를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자, 7대2로 많은 점수를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자, 브로킹 뜨죠. 그러나 이번엔 말리카 선수에게 득점을 네. 내주고 있네요. 지금은 말리카 선수의 좋은 공격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말리카 선수는 오늘 서브 득점 1득점을 포함을 해서 네. 8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태국의 서버 빠르게 오겠죠. 자, 브레움짓의 강 서버 김산이. 김민지 페인트 노사라. 자, 밀어넣기 하겠죠. 그대로 네.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주 잘 봤습니다. 자, 태국의 공격 범실러 지금 8대 3. 테크니컬 타임아웃이 우리가 먼저 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리드했다 하더라도 조금 더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좋아, 좋아. 자, 이번이 아마 우리 팀도 그렇고 네. 팀도 그렇고 고비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이 경기에 출전하기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두 번째 태국과의 경기가 가장 큰 승부처가 될 것이라 고비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자, 아직까지 우리가 잘해주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세트를 25대 20, 2세트를 28대 26. 아, 2세트를 잡은 것이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고비였고 3세트를 그러나 14대 25로 내준 대한민국 대표팀. 4세트 현재 8대 3으로 앞서고 있는 우리 팀의 내용입니다. 자, 양효진 선수 참 보고만 있어도 든든하고요. 네, 어린 선수, 양효진 선수와 배윤아 선수 가장 어린 선수들이 우리 주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면서 또 우리 대표팀의 주전이 돼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그 세대 교체라는 거는 그 서서히 돼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점수는 8대 3. 자,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양효진. 양효진의 서브. 자, 누사라 넘어왔죠. 성공입니다. 네, 김민지. 아, 김민지 힘 좋은데요. 지금 같은 타이밍에는 조금 늦게 터졌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같이 네. 터지면 안 되는데요. 아, 김민지가 집중력을 발휘를 그렇습니다. 하네요. 아주 침착했습니다. 네. 9대 3이 됐습니다. 양효진의 서버. 누사라 뒤로 이동 한 번. 아, 브로킹. 네. 지금 김세웅 선수가 쫓아가긴 했습니다만 타이밍이 조금 늦어서 열린 상태에서 볼이 맞았죠. 네. 자, 안본과 브레움지 선수가 전유에 있을 때는 네. 아, 종종 뒤로 돌아가는 이동을 쓰고 있는 누사라 세터의 모습이고요. 자, 김민지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뜁니다. 자, 대가선 말리카 네. 범실. 공격 범실 말리카. 말리카의 범실로 10대 4, 6점 차가 됐습니다. 사이마이 선수가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이마이 선수는 그 1세트와 2세트에 최득점을 네. 기록했습니다만 3세트는 거의 나오지 않았고요. 교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재 서버. 자, 강공이죠. 브라카웃 유도를 하고 있는 오누마. 오누마 선수는 오늘 경기 6득점. 점수는 10대 5입니다. 자, 길게 주는 서브. 김산이 석공. 다시 한번. 자, 반대편 올리죠. 자, 길게 줬는데요. 김민지가 받았습니다. 아, 마지막에는 지금 민지가 준 거기도 했어요. 네, 김산이와 지금 배윤아 선수가 같은 자리를 놓고 볼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수비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6대 10이 됐습니다. 점수는 넉점 차가 됐습니다. 빨리 여기서 그 빨리 1득점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사이마이 선수의 긴 서브. 김산이 자 밀어넣기. 사이마이가 잘 받았고요. 오른쪽 스파이커. 대윤아 띄워줍니다. 밀어넣기. 이번에는 어누마 선수가 마지막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뒤에서 수비를 좀 더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볼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볼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철저하게 뒤에서 브로킹 커버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 안본 선수도 브로킹 네. 가담을 하고 있고요. 네. 10대 3 많이 따라붙고 있는 태국. 자, 4세트가 두 팀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이번 대회를 통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세트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선수가 해줄까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은 꼭 필요합니다. 네. 자, 우리 선수들 파이팅이 네. 필요하죠? 네네. 자, 이럴 때는 이제 경험이 많은 선수 김산희 세터나 네. 임효숙, 김세영. 아, 물론 임효숙 선수는 이번 대회 이제 국가대표 지금 마크를 달고는 출전을 합니다만은 경험이 국제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좀 해줘야 돼요. 자,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잘 참았습니다. 네. 11대 7.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김산이. 김산이의 서브. 자, 길게 좋습니다. 반대편. 자, 홉이 흔들리죠. 오픈. 임효숙. 아, 지금은 못 넘겼어요. 포인트가 됐습니다. 임효숙 선수 어깨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쯤이면 높이도 조금 떨어진 때거든요. 네. 저 처음에 시작했을 때와 같은 높이가 올라올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그 타점을 이용한 공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대로 넘어온 볼. 자, 챙겨주죠. 아, 지금도 브레움지 선수에게 어이없는 네. 점수를 내주고 있는데요. 주심이 호루라기 불 때까지는 계속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네. 이 브레움지 선수가 중국이나 러시아, 베트남, 네. 터키 리그에서 활약을 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자, 그대로 챙겨주고. 자, 반대편. 연결이 됐습니다. 윌라반 득점하고 있는 태국. 자, 11대 10 한 점 차. 적당한 공격은 그 태국 선수들이 좋은 수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 스냅을 준다든지 브로킹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생각으로 공격수들 공격을 해줬으면 하네요. 자, 지금 다시 한번 네. 안펀 선수의 서브가 바깥으로 나가면서 12대 10. 양효진 선수가 들어와서 전위에 복귀가 되어 있습니다. 안펀의 범실. 자, 브레움지 씨 전위에 들어왔는데 항상 왼쪽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속공을 뜨지 않습니까? 이번엔 시간차! 윌라반. 윌라반 선수는 13득점. 윌라반 선수의 주특기 가운데로 파고드는 시간차인데 네. 이 윌라반 선수와 온프레움지 선수가 있을 때는 우리 그 브로킹하는 선수들이 좀 더 안쪽으로 좁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자, 지금은 범실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태국의 주요 네. 패턴이 윌라반과 브레움지 같이 있을 때 말이죠. 네. 윌라반이 뛰던지 아니면 브레움지 이동을 하던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또 지금 계속 태국이 그 서브 범실이 나올 때 우리 선수들이 좀 더 화이팅을 해줘야 돼요. 자, 지금은 시간차 이번에도 네. 윌라반 선수의 득점이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죠. 만약에 윌라반 선수가 가운데로 한번 파고 들었을 때와 그 다음에는 똑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네. 보십시오. 그런 그 미리 예측을 하고 있으면 훨씬 브로킹하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세 명의 선수가 이제 패턴을 맞추는 그런 형성이 네. 돼 있는 태국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도 범실이 나왔죠. 13대 13 동점. 자,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 화이팅을 해줘야 될 때입니다. 자, 길게 주는 서버. 김산이 지금도 흔들리는데요. 자, 지금은 드리블 반칙이 됐죠. 네. 네. 오늘 그 오스카 주심이 싱글 토스는 거의 지금 불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더블 컨택의 지적도 그렇고요. 네, 아주 엄격하게 보고 있어요. 네. 자, 14대 13으로 역전을 허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오늘 경기 승부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고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14-13으로 우리가 한 점 차로 뒤져 있는데 네. 네, 12득점부터 14득점까지 석점을 내주고 있는 대한민국. 네, 우리 자체 범실 때문에 좀 점수 내주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전에 다시 한번 브레움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브로킹 좀비. 자, 봤고요. 뒤로 이동 브레움 집. 그러나 이번에 아, 네.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범실. 브레움 짓의 범실. 상대방 범실 나올 때 우리 선수들이 그 스스로 범실 나오지 않도록 좀 더 큰 소리로 사인도 해줘야 되겠어요. 네. 자, 14-14 동점. 수비 돼야 됩니다. 사이마이. 자, 김연아 선수의 수비. 김산이 2단 패스팅 성공. 네. 김산이의 포인트. 네, 결국은 좋은 브로킹 타이밍이 점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네. 아주 재치 있는 플레이였죠. 15-14. 한 점 차 승부. 석공. 자, 받아내고 있는 태국. 반대편. 맞습니다. 자, 우리 공격 기회죠. 언더토스. 붙었는데요. 블락아웃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주 재치 있는 플레이였습니다. 자, 이명수 선수 오늘 12득점을 올리고 있는데 김민진가요? 네. 자,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을 얻고 있습니다. 아, 16-14. 네. 자, 태국은 어제 도미니카 공화국에게 아쉽게도 3-0으로 진 상황. 그렇기 때문에 배수의 진을 치고 오늘 그 우리와 경기를 갖고 있는데 태국도 경기가 잘 풀리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자, 우리로서는 이번 대회 4승을 목표로 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1승을 했고요. 네. 꼭 2승을 올려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선수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줘야 되겠고 당연히 최선을 다해줘야 되겠고요. 골을 다루는 그 순간에도 그 침착함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누사라 세터와 네. 윌라반 그리고 브레움지 선수의 그 호흡이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오늘 경기의 모습입니다. 사이마이! 아, 잘 따라갔는데요. 아, 사이마이 선수의 득점. 네. 이 사이마이 선수는 일단 파워를 갖추고 있는 선수거든요. 네. 사이마이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15-16 한 점차. 오픈 김민지. 자, 어택 커버가 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세요. 양효진 띄워줍니다. 이동 안번. 자, 받아 올리고는 대한민국 김민지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막지 못하는 태국. 네. 한 점 한 점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네요. 자, 윌라반 선수가 몸을 던져보는데 네. 마지막에 어누마 선수도 올리지를 못했고 자, 전민정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는데 푸에르토리코와의 참 어려웠던 경기를 전민정이 잘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서브로 분위기 반전을 시켰죠. 전위에 있는 김세웅 선수 적극적인 브로킹이 필요합니다. 자, 전민정의 서브 잘 들어왔습니다. 사이마이. 네. 자, 받아 올리는 배윤아. 김민지 언더바운드. 자, 강타 연결. 아, 지금은 한번 제자리 점프에서 때린 공이었는데 아주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자, 한번도 상당히 좋은데요. 네. 180cm 쌍송 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 아, 국제 경험이 27번. 네. 지난 2002년도에 국제 무대에 데뷔를 한 선수입니다. 있습니다. 자, 김혜란 선수가 들어와서 수비 보강. 임효소. 자, 김혜란. 김민지 성공. 아, 김민지가 네. 해결을 해주네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서브 리시브가 많이 흔들린 상태였는데 아주 높은 공격으로 승부수를 띄워주고 있습니다.
18대16에서 김윤지의 서버. 누사라. 아, 지금도 강한 힘으로 어누마 선수. 오누마 선수는 사실 신장은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로킹이 늦춰질 필요 없고요. 조금 반 타임 정도 빨리 떠준다는 타이밍에 떠졌으면 좀 아쉬움이 있네요. 자, 후위 쪽에 지금 임명호 선수가 들어오면서 수비 후방이고요. 네. 리베로 쿠베 선수가 이제 두 명이 가담이 됐고, 배윤아 선수도 수비가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사이마이 선수의 서브, 김혜란 바꿔 올려줍니다. 이명숙 스파이커! 가로막기 막히는 대한민국 안건의 브로킹! 자, 오늘 안펀 선수는 네. 두 개. 아, 점프 때는 위치가 좋지 않았군요. 18대 18 동점. 사이마이 서버. 자, 이묘숙이 띄워주고 있고요. 다시 한번 윌라반 역전하고 있는 태국입니다. 19대 18. 아, 김세영 선수가 좀 더 과감하게 때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는데요. 아, 윌라반 선수가 지금 터치했습니다. 토스가 미스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볼이 긴 공이었거든요. 네. 19대 18로 역전이 됐습니다. 사이마이 선수의 계속되는 서버. 자, 리스본 됐습니다. 자, 빠르게 오른쪽 스파이크. 어누마 9득점. 과감한 공격이 필요할 때입니다. 적당한 공격은 사실 지금 태국의 분위기가 상승세이기 때문에 적당한 공격가라고 지금 되지 않습니다. 과감한 네. 승부수를 낸다는 생각으로 공격을 해줘야 돼요. 자, 우리는 작전 시간을 다 썼고요. 네. 지금 태국은 한 번이 남아있는데 아웃이죠. 자, 다행입니다. 네, 우리가 다행입니다. 작전 시간을 써야 되는 타이밍인데 지금 네. 사이마이 선수가 분위기를 끌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선수들 좀 더 그 화이팅을 해줘야 됩니다. 분위기를 우리 쪽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좋은 마지막 기회거든요. 자, 19대 20 한 점 차고요. 뒤져 있는 대한민국. 자, 김산희의 서브 들어왔습니다. 브로킹 해줘야 됩니다. 오른쪽 안펀 맞고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네. 안펀의 득점. 아, 이건 좀 아쉽네요. 자, 안펀 선수와 따파파이픈 선수가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따파파이픈은 올해 19살, 168cm. 아, 콘켄 소속의 선수입니다. 아, 이번 대회가 국제 경기가 처음인 선수인데요. 젊은 선수. 따파파이픈. 자, 그대로. 좋습니다. 네. 따라가 봅니다만은 득점 성공. 아주 소중한 득점이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아주 귀한 득점이고요. 전위에 있는 선수들 이제는 정말 좋은 브로킹이 필요할 때입니다. 자, 한 점 한 점이 네. 중요한 상황이 됐거든요. 끝까지 쫓아가는 모습 볼 수 있네요. 자, 20대 21 한 점 차입니다. 아, 지금은 그대로 넘어왔는데 네, 행운의 득점이 됐습니다. 호흡이 안 맞았는데 오히려 행운의 득점이 됐네요. 누사라 세터가 이 비속공이 주특기죠. 네. 자, 전위 쪽에 나르몬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180cm의 장신. 자, 나르몬. 두 점을 앞서 있는 태국. 나르몬의 서브. 오른쪽 강타. 자, 네트 바운드 네. 성공입니다. 배윤아. 다행입니다. 지금 이 중요한 시대 지금 그 배윤아 선수가 전위에 와 있기 때문에 공격수가 3명이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수비만 같이 올라준다면 공격을 성공 시킬 수 있는 좋은 그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자, 김민지가 들어왔고요. 이번 고비만 네. 우리 팀이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22대 21이고요. 점수는 한 점 차가 됐습니다. 한 점을 뒤져 있는 대한민국. 그러나 서브권은 대한민국입니다. 이묘숙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조금 이묘숙 선수 짧게 때린다는 생각으로 서브를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네. 자, 완나 선수가 바짝 붙어있기 때문에 네.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완나 선수에게 올려줍니다. 아, 윌라반 브라카우. 아, 윌라반 선수 좋지 있습니다. 오늘 경기 16득점,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 윌라반 선수예요. 지금도 한 타임 빠르죠. 네. 자, 선수 교체. 브레움지 선수가 나오고 라타나포 선수가 들어왔는데 아, 일종의 수비 보강입니다. 아, 브레움짓은 공격이 좋은 센터고요. 라타나포는 수비가 좋은 센터입니다. 네. 23대 21. 자, 긴 서버.
김산희 누구에게 오른쪽 배윤아 자 바운드가 됐습니다. 사이마이 드러내고 있는 태국 24대 21 세트 포인트를 맞고 있는 태국. 파파 파이푼 선수 멋진 그 디그가 좀 공격수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네. 이 선수 그렇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자 점수는 석점차 김민지 자 바운드가 됐습니다. 태국의 공격 기회 사이마이 떨어지면서 4세트 역시 태국의 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에 우리 선수들이 많이 앞서갔던 것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그 견고한 수비에 그런 세트를 내줬는데요. 네. 우리 선수들 이제는 정말 중요한 타임 세트 마지막 세트가 왔습니다. 3세트를 네. 25대 14로 4세트를 25대 21로 내준 대한민국 이제 경기는 파이널로 갑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일본 도쿄입니다.